예술단 단원들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곡을 암기해서 연주해야 하는데요.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 이들의 멋진 공연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이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1번부터 3000번까지 또 쭉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리어 프리, 세상을 향한 도전.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에게 불편한 물리적, 심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는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자로 악보를 인지할 수 있게끔 너무 편리하게 좋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 그들의 즐거운 도전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한빛맹학교. 한빛예술단원들은 이곳에 모여 연습을 합니다. 박진혁 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오는 길이 우선 인도하고 차도하고 지금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그 분리돼 있는 거는 참 좋은데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 좁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상점들이 쫙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더우니까 불가피하게 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러면 길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견과 함께 출근하는 박민수 단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수월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좁은 골목길의 입구도 확인하며 안전하게 민수 씨를 안내하는 안내견 때문이죠. 안내견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장애물을 피하지만 횡단보도 같은 곳을 건널 때면 종종 어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내견이 피해주는데 횡단보도, 아까 말씀하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도 신호기가 신호기라는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거 그 리모컨으로 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작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네, 여쭤보고 건너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장애인과는 사뭇 다른 출근길이지만 매일 아침 모든 단원이 연습을 위해 모입니다. 이들에게 음악은 삶이자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한빛예술단은 2003년 창단 후 2005년부터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정기연주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와 군부대, 공공기관, 다양한 기업에서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며 장애를 극복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빛재단 김양수 이사장님에겐 전 세계 어떤 오케스트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각장애인에게 음악을 통한 새로운 직업 창출을 모토로 해서 시작한 예술단체인데요. 현재는 40여 명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빛예술단의 공연은 모든 단원이 전곡을 암기하고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단원들에겐 이미 다 외운 음악이지만 연습대가 되면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점자 악보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음악 파일을 듣기도 하고 한 손에라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합니다. 점자를 쓰고 읽고 편집하고 이런 작업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입니다.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점자를 통해서 모든 걸 읽고 쓰고 문서 편집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각장애인 분들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점자 정보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용 노트북으로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입니다. 그 문서를 비장애인으로부터 똑같이 받아요. 메일로 컴퓨터로 이제 받으면 그 받은 문서를 그냥 다른 과정 없이
그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로 옮기면 바로 그냥 그 제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런 호환성,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데 원활하게 해준다. 그런 데서 큰 장점이 있고요. 너무 편리하게 좋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 정보 단말기는 2001년 셀바스 헬스케어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예, 그 저희 회사가 설립된 당시 점자 정보 단말기는 사실 용어조차도 그 생소했었는데 소수의 시각장애인분들이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 외국산 점자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 우리나라 사용자를 위한 그 점자 정보 단말기를 유관 기관에서 요청하게 되었고 이후 저희가 집중 투자해서 그 약 1,000대 정도의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기술 변화에 단말기가 뒤처지지 않도록 셀바스 헬스케어에서는 꾸준히 제품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R&D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한 한손의 5를 거쳐 2021년 차세대 점자 정보 단말기 한손의 6까지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이 그 한 손에 한 제품만 해도 지금 몇천 개 정도가 돼요. 그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버전이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 한 손에 6를 출시를 했어요. 굉장히 좀 어렵게 검증을 했었는데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이번에 한 손에 잘 만들었다, 쓸만하다, 괜찮다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 개발자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점자 정보 단말기는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보통 사람들의 휴대폰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제품입니다. 피드백 내용 중에도 있듯이 속도 향상, 성능 확보, 그다음에 그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해서 효과적으로 제품이 목표로 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그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점 때문에 저희 구성원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빛예술단의 오전 연습이 끝나고 개인 연습을 위해 예술단 건물로 들어온 박민수 단원이 불을 점검하는데요. 불이 제대로 켜졌는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빛이나 색깔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네,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설리번 앱이라고 그런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설리번 플러스라는 앱이 음성으로 사진에 찍힌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별도의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아까 출근 준비 말씀하셨는데 옷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불이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네 그걸로 사용하고 제가 뭐 택배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슈퍼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어떤 게 있는지 찍어볼 수 있고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게 되면 저희가 메뉴를 모르는데 그 메뉴를 네, 메뉴판을 찍어서 또 저희가 어느 정도 메뉴를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투아트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도 시각장애인들이 몸으로 느끼는 프로그램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접근성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UI를 1년 동안 3번쯤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이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투아트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R&D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미리 만들어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과제를 처음 이제 어플라이 할 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해서 실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빨리 개선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숱한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쳐 탄생한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만들었지만 막상 처음엔 어떻게 알려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막상 출시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아주 조금의 금액이었지만 유튜브로 보도자료도 하나 정도 나갔던 것 같고 홍보하게 되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기회가 한 일주일 정도? 글로벌로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 걸까? 유튜브를 봤는데 콘텐츠가 한 100여 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서비스가 괜찮으니까 자기 주변에 다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신 거예요. 그분들의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계속 유입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콘텐츠는 또 계속 늘어나고 저희 서비스를 알리고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팬들이 생겨서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은 19개 언어로 전 세계 20여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투어트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 AI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정보를 주지는 못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선한 의지를 가진 비장애인분들이 많으세요. 자원봉사자죠. 그런 분들이 설립원 플러스에 참여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명을 달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넥스트 스텝으로 AI와 블록체인을 연계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떤 시각을 보조해주는 비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립원 플러스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한빛예술단 단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날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콘서트 1 더하기 위 공연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악기를 챙기는 다른 단원과 달리 박진혁 악장은 점자 정보 단말기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데요. 이건 왜 필요한 걸까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과 더불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벌써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이제 저희가 해서 공연하고 강의를 좀 접목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 유형은 뭐 몇 가지나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3년째 진행한 공연이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항상 설렘을 느낀다는 박진혁 악장. 오늘 무대는 어떨지 소감을 여쭤봤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면 인식개선이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를 같이 공감하는 거다. 그 표현이 참 저는 좋은데 장애에 대해서 좀 같이 알고 장애인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은 아름다운 선율. 음악적 재능을 넘는 쉼없는 노력으로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에게까지 희망을 전하는 음악에 관객들의 감동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배리어프리 세상에서 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입니다. 제가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보다 그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 시각장애인 교사분을 얼마 전에 만나고 왔었어요. 학교에 가서,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서. 보이지 않는 선생님이요. 학교 계단을 뛰어다니듯이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보는 내가 더 불안해. 하지만 이분들은 안전하게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저분들은 불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행복과 어떤 그런 걸 추구하면서 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표정이요? 더 밝아요. 안 보이는데 더 유쾌하고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린 왜 저런 표정을 못 짓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배리어프리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